남성들은 자신의 음경이 크고 더 오래 성행위를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행위 지속 시간은 잘 공개하지 않죠. 영상 속 연출된 괴물들만 접했거든요. 하지만 남성의 평균 성행위 지속 시간은 3에서 13분입니다. 조금 안심했나요? 이런 남성의 성적 특성은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 매우 오랜 시간을 열심히 왔다 갔다 반복하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걸까요? 정작 동물의왕 사자는 1분 동안 그냥 삽입만 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진화적 관점에서도 이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빨리 사정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특성을 가진 남성이 살아남았을까요? 이런 비이상적인 현상은 음경의 독특한 생김새로 인해 모든 퍼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진화 전 인간종의 짝짓기 역시 동물처럼 매우 본능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서로 경쟁하는 스포츠였죠. 그리고 음경의 생김새는 여성의 질관에서 다른 경쟁자의 정액을 빼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더 깊이, 더 오래, 더 많이 반복하는 개체가 자손을 남기는 데 성공하죠. 성선택 진화가 이뤄진 거예요. 우리에겐 깊이 삽입하고 오래 지속하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때론 오래된 연인,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남성들은 예전처럼 열심히 하려 하지 않아요. 많은 여성들이 이것에 실망하죠.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이 남성의 본능을 지운 걸지도 몰라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당신을 그만큼 믿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조금만 봐주자고요.